구약성경의 사사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의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여호수아는 모세처럼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당부하죠. 하지만 지도자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생각대로 살아가기 시작했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신을 섬기기까지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다른 민족 사람들이나 이웃의 나라들을 일으켜서 전쟁을 하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어려움을 당한 뒤에야 하나님을 떠났던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며 자신들의 신앙과 삶을 돌아보곤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다고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어려움에서 구해낼 사람을 선택하시고 부르셨어요. 이 사람들을 사사라고 부르는데요. 사사들은 모든 이스라엘을 구하기도 했지만 보통은 자신의 가족들이 속해 있는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 중 하나 혹은 몇 개, 이스라엘의 한 지역을 구원했지요. 한 사사가 죽고 나면 다른 지파에 다른 사사가 나타나곤 했어요. 오늘의 말씀인 사사기 13장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악하게 살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블레셋이라는 나라에게 40년 동안이나 지배를 당하게 하셨죠.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남서쪽에 있던 민족인데 가나안 땅에서 철을 가장 잘 다루었어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최신 무기를 가지고 있던 셈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이 너무 강하다고 생각해서인지 아니면 오랜 시간 동안 지배받는 일에 익숙해져 버려서인지 고통당하면서도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말하지도 않고 있었어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려움을 잊지 않고 계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블레셋과 가장 가까운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의 단 지파에서 구원자를 선택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자녀가 없던 한 가족의 아이를 주셨고 그 아이를 통해서 2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로 하셨어요. 마노아라는 사람의 아내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당신은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할 아이를 낳게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 포도주도 마시지 말고 시체를 만지지도 마십시오.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의 머리카락을 자르지 마십시오. 마노아의 아내는 남편에게 이야기했고 마노아는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사자는 다시 나타났어요. 그리고 마노아의 아내가 지켜야 할 일과 미래에 태어날 아이가 지켜야 할 일까지 알려주셨죠. 마노아는 염소와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의 사자는 그 불길을 타고 하늘로 사라졌죠. 너무나도 놀랍고 두려운 일을 경험했던 마노아 가족에게 약속대로 아이가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전해준 말씀을 기억한 마노아의 아내는 태어난 아이에게 삼손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에게 복을 내려주셨어요. 마노아 부부는 하나님의 사자가 알려준 대로 아이를 잘 길렀고 그렇게 성장한 삼손은 드디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에 감동되어서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했어요.